명언들 좀 해주세요. 저희 명언 하실 수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예, 저 두 분의 기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특기야. 자유롭고 정말 바랄 것을 굳게 가진다. 가천대학교 장래익 교수님, 효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유철 AIX 유닛 부원장님 찾아보셨습니다. 김철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서 GPT를 해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연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공공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것입니다. 이상이 챗GPT가 제게 준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수교를 위한 교회는 더 고른 교회가 되겠고요. 더 많은 교회를 위해서는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일단 조성해서 이 GPT 오늘 현상이 되는 게 학계와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희들의 이 가치의 14는 청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인터넷 그리고 짚어보고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와 행정을 드릴 수 있는 혁신 방안. ICT 분의 세계적인 혁신 거점이자 벤처 스타트업의 요람입니다. GPT를 활용한 기업 지원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뭐랄까요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대답은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기간 동안에 100만 유저를 만든 아주 놀라운 그런 서비스라고. 그리고 제가 구글 이미지로 임팩터 챗GPT라고 쳐보니까 GPT란 무엇인가. 물론 제가 오늘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학습을 하고 뭐 아니면 음성이라든가 수많은 인풋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지식은 인식은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붙이면 되겠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텍스트로 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초현실 그거에 조금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생성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건 우리가 뭐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닌 것이죠.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림을 원하는 퀴트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되거든요. 코딩, 심지어 코딩에도 직접 코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까? 비대면 실시간 회의를 하거나 수업 뭐냐라고 했을 때 생산성을 가속화하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을 어마어마한 내 코드의 80%는 코파일럿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순히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AI 포럼 총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려고합니다. 아마 AI 포럼의 의미를 상기하는 상징적인 포즈를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리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답변을 갖고 하는데요. 지금 자, 그래서 상상보다는 I 이쪽은 A. 잘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I를 만들어 사진을